네, 하고 싶은 거는 패션 디자이너 하는 거고. 근데 네가 말한 거를 이제 뭐야?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많아. 아유. 형제들의 뭐 시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유, 아버님. 아버지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박수. 우와. 이야. 아니 아버님. 우와. 아버님 진짜 나오네요. 아 진짜 정말 아니 정말 박수. 아 정말. 우와. 진짜 아니, 정말로. 우와. 근데 솔직히 한 명을 낳고 낳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어머님은 출산을 12번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러면 출산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살 나이. 차이 나요.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한두 살. 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매일 21년을 배를.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늘 배가 불러 있으셨네. 와, 이거 난이도가 대박. 상상을 초월할 것 네. 같은데. 아이들 받아 놓고 나와. 어디 가시는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막내 라인. 들어가. 아우, 조금해. 3, 4, 5, 7세. 아, 여기 못할 텐데? 열등감이 어떻게 타나 보다. 아, 저 짐만 신나, 저게? 짐만 신나고? 야, 영호 일로 와봐, 은선이랑. 야, 영호랑 은선이랑 혜선이만 차에다 못하니까 택시 타고 따라오고 나머지 아빠 데리고 갈게, 엄마랑. 가자. 야, 다 못하니까. 야, 귀한 장면이다. 안녕하세요. 오빠 때문에 뺏겼잖아. 아니, 어디 가면 택시를 또 부르는구나. 왜냐면 12인승을 해도 모자라지. 모자라지. 부모님이 계시랑. 진짜, 아, 그러네. 야, 뒤에 가! 야, 뒤에 가! 얼핏 보면 유치원 버스가... 가. 왜 자리 없잖아, 너 자리 있잖아. 왜 안에 아프냐고. 야, 야, 그만해. 뒤에 앉아. 지가 왕인 줄 알아. 어쩌라고. 아빠랑 똑같은 머리 스타일. 어떡해. 뭐, 근데 먹고 싶은 거 있나? 소고기 집. 소고기? 아, 외식하러 가는구나. 가서 소고기 먹으면 그 가격도. 그 메뉴도 다 다르다. 다 다르지.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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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언니랑 같이 가자. 아. 누가 보면 어디 해관면 어디 저기 잔치 추수잔치 어 추수잔치 그래 그거 가야 돼 다 있잖아 여기 그래 가자 빨리 가자 맛있게 먹어 진영 청호야 언니랑 같이 가 아 세상에 아 그럼 이거 페페로니 페페로니 싫어 이거 두 개 두 개 큰 애랑 이렇게 작은 애랑 단백질이 돼 있군요 알겠지 서로 치킨을 치킨 막내는 엄마 집이랑 쪽을 가져다가 먹어보고 어? 맛이 있으면 이제 더 갖다 먹는 거야 신이 이제 안 풀 거지? 이건 너무 좋다 우리 먹으러 갈까 이제? 내 짝지 야 그 군대 있을 때 전우조라고 아. 네, 맞아 멘토 서로 네, 챙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다녔거든요 저희도 우리 먹으러 갈까 이제? 혜순아 벌써 왔니? 아, 너무 빠르네. 얘 엄청 조금밖에 안 갖고 와. 그래서 나 아직 진이 것만 뻗는데. 어, 동생 걸 먼저 챙겨주네요. 치킨 먹어, 치킨. 힘들 텐데. 아이고. 친구 몇 호예요? 2호예요? 혼자 먹을 수 있지, 알겠지? 은선이 2호, 2호. 나 말할 수 있는 형. 근데 내 거 봐. 초밥이다. 왜? 먹어야겠다. 이제 먹어. 엄마, 아이고. 엄마 같네. 그래. 아휴. 우리 엄마들이 저러거든. 그냥 먹어도? 세상에. 이제. 어? 아버님 가운데. 혜선아. 너 아빠가 짝을 해줬잖아. 청호랑. 잘 다니고 있어? 어? 은선아. 네. 너 지인이랑 잘 다니고 있어? 네. 중간중간에 이제 또 확인하고. 우리 집은 약간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 어? 그렇다 보면은 아빠 엄마가 진호랑 은호랑 청호까지 데리고 있으면 못 먹잖아. 니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 허심탄회하게. 아, 또 회의도 하는 거야? 니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 허심탄회하게. 근데 약간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 좀 그치.
아빠도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접시 두 개 들고 하나 챙겨줘야 되거든. 응. 근데 뭐 불편해도 아빠도 그냥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응. 그 니네들도 내가 봤을 때는 아빠랑 생각이 비슷할 거야. 아우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 와 저러면 진짜 와 이건.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 여자들만 집안일 시키고 남자들은 집안일 안 시켜서 조금 속상해. 아 여자들만 집안일 시키고. 이제 앞으로 남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집안일? 그 밥 다 먹고 반찬을 정리하고. 다 얘기해. 밥상을 닦는 거. 어 그래도 얘가 똑바로 얘기 잘하네. 너는 냄비 이거 마른 수건 닦아놓고 넌 이거 클린하고. 같이 해야지 진짜. 저희는 진짜. 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그 남자애들 시키는데 네. 니네 손이 깨끗하다고 나는 생각을 솔직히 하는데 얘네들 손에다가 반찬을 맡겨도 괜찮겠어? 그거 일단 먼저 물어볼게. 와... 아, 솔직히... 무슨 논리야? 아, 얘기하라면서요, 아버님. 니네 손이 깨끗하다고 나는 생각을 솔직히 하는데 얘네들 손에다가 반찬을 맡겨도 괜찮겠어? 그거 일단 먼저 물어볼게. 알려주면 잘. 아니, 얘네들 손끝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내가 뭐 니네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믿고 시킬게. 나는 항상 얘네들 손보다 니네들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생각을 하거든. 손 씻으면 되지. 아, 네. 찾았다, 금쪽이. 찾았다, 금쪽이. 아니, 근데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네. 근데 우리 영상에서 보면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하니까 둘째가 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 이혼은 다음에 얘기할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침묵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아까 이호의 얼굴을 보셨어요? 네. 약간 어이없어하는 그 얼굴인데 네? 아니죠,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이없어하는 얼굴인데요. 아.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집 식구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빠밖에 없어서 어머님이 그렇죠. 네. 언뜻 보면 대화하자고 하고 본인만 아니 뭐 할 말을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말을 많이 안 하고요. 맞아요. 다 조용하고요. 네. 일단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할까? 정말 조용해. 그래서 소통 방식과 말투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일방적이에요. 맞아, 일방적이신 네. 그리고 어떤 주제가 됐든 말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아, 맞아. 답정, 답정 아빠. 아,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겠죠. 네. 그리고 말투도 화를 내시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애들을 12명한테 다 전달이 돼야 되니까 목소리도 큰 편이시고 네. 네. 그래서 그중에 어떤 아이는 12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때 아버님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자녀가 꼭 생겨요. 맞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불편하고 버거운 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요거를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아우.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되게 많이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이뻐라. 저기 어머. 위에서 공부하고 있고. 남자 팀들은 그냥 방에만 있네. 민호야. 영호야 다 이리로 나와봐. 일로 와봐. 야 앉아봐. 근데 말 되게 잘 된다. 진짜. 싫단 말을 안 해. 일로 와봐. 어머 무서워. 야 일로 앉아봐 앉아봐. 일로 와봐. 야 아빠 할 말 있어 앉아봐. 일로 와봐. 은호야. 야 아빠가 한 마디만 할게. 진호야. 야 민호 똑바로 들어 너는. 어머. 말투가 무서워. 우리가 이걸 찍는데 어? 잘 봐봐. 너
뭐 그에 나가가지고 민호 말처럼 뭐 형제들이 많아갖고 창피하다. 자, 그건 네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 왜? 뭐야? 아 그런 일 어디서 했나 보다. 어? 그 60대 가지고 여기 찍으러 오셨는데 침대에만 있고 어? 평상시가 아닌 모습처럼 이렇게 이불만 덮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예. 아빠가 알겠어? 민호야? 어. 대답 안 하지? 혼나는 분위기다. 정진호 내가 너한테 게임하지 말란 말을 안 했어 지금까지. 그치? 일로 와봐. 응? 일로 와봐. 어머. 일로 와봐. 바꿔야 와봐. 진호 내가 너 게임하지 마 그러고 저 뺏어갖고 내가 너한테 단죄한 적 있어? 오. 프리하게 놓지? 단죄. 와, 어려운 단어. 오. 그걸 옳지 않아. 아휴. 야 형하고 내가 게임할 때 내가 뭐 장시간 오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게임하는 모습만 보면 전화기 뺏어? 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 아빠가. 그 약간 분위기가. 근데 너무 다 모아놓고 혼내니까 좀 싸할 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봅시다. 야, 아이고, 야. 자 일단 우리 또 오늘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어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일상 영상을 좀 보면 다 모여, 다 모여 이러거든요. 좀 그럴 땐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때요? 이렇게 다 모이게 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불려가서 좀 억울했어요. 그렇지 억울하지.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이. 아빠한테 한 번도 반항해 본 적 없어요? 반항? 아니면 혹시 반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 잔소리가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는구나. 얘기를 해볼게요. 왜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버님이 우리 이제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게 됐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해보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아이들 다 모으신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좀 같이 오셔갖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걸 불구하고 이불을 쓰더라고요 또. 그러나 논리적이지 않아, 민호야, 진호야. 어차피 촬영을 하면서 왜 얼굴을 왜 가려? 그 이왕 나갔는데 이쁘게 나가야지 나갈 거. 그 뜻이었지?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버님,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뭐 어차피 다 찍은 거, 어차피 얼굴 다 나갈 거, 잘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죠. 그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근데 마음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의 아이들은 좀 부끄럽고 싫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야 너는 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신경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우리 식구가 많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은 부정을 하면 안 되세요. 아이들의 마음은 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부정하지 말고 너는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를 그냥 수긍해 주셔야 돼요. 수긍. 이걸 수용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 마음은 다르지만 너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구나.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마음을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약간 느끼고 있던 부분도 있는데 고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배우시면 그리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점을 아신다면 훨씬 더 바꿔나가기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게임하나? 죽여. 한참 재밌을 때지. 영호야, 너 그냥 계속만 핸드폰 보느라 그냥 그만해. 진호도 빨리, 진호야,
어머. 진이야. 진우야. 왜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지? 어. 아. 진우야. 민우야. 어머. 야, 민우야. 원래 안 그랬잖아. 어머. 영호야, 너도. 민우는, 민우야. 너도 민우야, 그만해. 아니, 애들이 엄마 말 잘 안 듣네. 너도 민우야, 그만해. 빨리 줘라, 핸드폰 좀. 뭐? 축가 가도 돼? 어머, 어머. 줬고? 네. 원래 하던데. 돼? 안 되잖아, 추워서 안 되잖아. 오빠 오늘 축가면 안 되고. 뭐야, 이 집에서. 아. 친구들 다 밖에 노는데. 온도차가 있네. 아빠가 말할 때랑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엄마, 나 초코 가도 돼요? 우리 초코 가도 돼요? 했잖아, 지금 허락 안 했잖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하고 오늘 너 마음이 어땠어? 오늘 걔랑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어? 뭐 아주 깊은 얘기들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는 좀 하시는 편이에요? 네, 있어요. 주로 누구랑 하세요? 여자. 여자애들하고. 네, 여자. 딸들하고. 딸들하고. 네. 예. 그러면 아들들하고는 잘 그런 거는 좀 안 돼요? 벌써부터 울컥하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영호, 이거 보니까 어땠어요? 후회돼요. 응? 후회돼요. 예. 네. 영호가 지금. 영호가 엄마한테 지금 사과 한마디 할 수 있니? 엄마 말을 무시해서. 미안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많이 서운하죠, 와이프가 저러면. 너무 속상하지. 애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우려도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얘네들이 되게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착하죠. 얘네들이 문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 말은 째깍째깍 듣잖아요. 근데 엄마의 말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그거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빠 말을 잘 듣는 게 아빠가 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파워가 힘이 아빠한테 거의 대부분 쏠려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엄마가 우리한테 영향력을 줄 힘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가정 내에서 특히 엄마 아빠의 힘은 균형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거기서부터 조금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한번 제가 네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청원랑 같이 갈 거야. 엄마! 예! 예! 너무 좋아하죠. 키카 좋아하죠. 아이고. 청아야, 청아야, 다시 잠바 벗어줄게. 야, 잠바 여기도 같이 가? 잠바 벗어줄게. 완전 그 케어하러 가는 거지. 아니, 저게 애기들이나 좋지, 사실. 재미없지. 고등학생이 저 청룡열차 탈려야 되는데, 지금. 우와. 오. 몇 살이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청우 어디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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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힘들죠. 그럼. 쫓아다니게. 붐바. 붐바. 얘 이름, 얘 이름이 뭐야? 자기 또래랑 놀고 싶지. 사실은. 정말 착한 거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쟤 16살이야. 진짜. 아이고. 미호야? 속상하겠다. 미호 빨리 가. 아이고. 엄마도 밖에 있는 땡깡을.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무른 애기랑 쭈뼛. 네가 언니 왜 이렇게 빨간데? 귀엽네.
아니 진짜 엄마다 엄마야. 우리 진짜 고생한다 윤선이. 부모도 사실상 힘들지. 힘든데. 윤선아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떡해. 불쌍해. 설거지도 이제 예전에 막 엄마가 시키면서 했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아이고, 세상에. 아. 얘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낳았는데 얘네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인데. 지금 정말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동생들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부모도 힘든 법인데. 땡깡구리는 힘들 것 같은데. 은서가 바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동생들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하는 얘기인데. 좀 보면은 동생들 돌보지 않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건 아니. 네. 일단 아이가 성격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예. 조금 더 이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짐을 다 얹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책임이 좀 무겁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안 하면 엄마가 힘들 것 같고. 맞아. 참. 우리가 예전에도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패런탈 차일드라고 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화된 자녀. 역할도 부모 역할을 하고 오히려 부모를 위로한다든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 맞아. 그런데 은선이만의 본인의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족은 소중하나 내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관계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선이는 본인의 인생을 뚜벅뚜벅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떤 건 좀 싫은지 싫지만 내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어떤 거고 정말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되는 건 어떤 거고 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는 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못하다. 그렇죠. 분위기 험해지고.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배만 고프다. 아니야 은순이가 민아 아빠 그냥 아이는 거 배만 무서워. 민아 아빠가 아주 우주가하면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계속 이렇게 있잖아 목소리 때문에 그냥 목소리 볼륨 다운 안 됐어 민아 아빠. 야 이 원체 이 선천적으로 삶에서 목소리가 크게 태어난 사람을 목소리 줄이라 그러면 이게 줄여지냐고요 이게. 그럼 내가 맨날 민아 엄마 이러고 얘기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야 이렇게 그냥. 보이스가 원래 큰데. 아빠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대화를 해야 돼 너 아빠랑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걸 주장하잖아. 왜 니네들 아빠랑 대화를 안 하냐. 근데 무섭게 행동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버님. 아, 왜 니네들 아빠랑 대화를 안 하냐. 얘기해봐. 네 하고 싶은 거는 패션 디자이너 하는 거고. 아유 또 얘기해요 하란다고.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도 가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동생의 생각을 조금 하고. 그치 그치. 아우. 그 은선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구나.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네가 말한 거를 이제 뭐야? 그런데. 근데 이제 해줄 수는 있어. 해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 발생하냐면은 우리는 가족이 많아. 아유. 은선이 네가 빠지면은 혜선이나 영호나 민호랑 센센하고 네가 했던 거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은선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형제들의 뭐 시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유 아버님. 아버지 아직.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아유 안쓰럽지. 아유 진짜. 얘기해봐 그 느낌을. 아.
아이고. 아 이렇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그냥 다 베풀어주시고 해주시고 하는데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들 위해 애를 쓰고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알아, 아빠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는데요.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본인의 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좋다. 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동생들하고 타협을 봐야 돼. 그 타협이 뭐냐면 너 희생이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뭐 이러니까 동생들이 있다면 나는 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아버지 근데 왜 얘기를 너희들은 안 하니? 이러니까 이게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여기는 소통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이제 자기가 신한 만큼 부모로서도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건 사실인데 제가 말을 딱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제 입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만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활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유, 아버님도 울컥하셨어. 아유, 아버님. 아이고. 우리 금쪽이 오늘 아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박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어때요? 아빠가 잘 실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기대가 생겨요. 말해도. 그럼 아빠한테 이제 본인의 의견도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좋습니다. 네.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인선이 고마워요. 자 이제 진짜 궁금해하실 속마음 들려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동생이 그만 태어났으면 좋겠어. 친구들이랑 달라서 싫어.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다. 동생들이 그 장난감 놓은 걸 내가 치워야 되고 밖에 나갔을 때 맨날 따라다녀야 돼.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아이 뭐 아무 말도 못하네요 애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익숙하니까. 아휴. 동생들 분만 하나도 안. 진짜 안 힘들 수 있어. 우리는 진짜 엄청 짱해.
잘 키우셨어. 나도 많이 감사했어. 미안도 하고 그냥 다 애들 사랑해. 고맙죠 애들한테. 미안도 하고 감사도. 착잡하네요. 아니에요. 착잡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아버님이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여셨으니까. 오 박사님 금쪽 처방 주세요. 네. 오늘의 금쪽 처방은요. 네. One and only solution입니다. 원으로. 네. 예. 12명이긴 하지만 한 명 한 명은 다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One. 네. 그리고 유일하게 only 얘만의 또 유일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입 짚고 요청을 네.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물론 한마디도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 할 때는 간결하고 짧게. 네. 귀할 얘기 다 하셨습니다. 네. 잘 배우셨습니다. 네, 아버님 잔소리 줄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인 소통이 되겠죠. 네. 아 이거 먹어봤대요. 한번 국물 먹어봐. 맛있네. 뭐 빠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네. 잘 된 것 같아요. 너는 냄비 이거 마른 손으로 닦아놓고 넌 이거 클린하고 잘 된 것 같아요. 5번 어떤 모양인지 쓰세요. 애지차 2호차고 2호차 있다. 그러면 똑같이 따라 그려야지 빨리. 얘들아 차기고 차기가 개. 이제 천국까지. 아 내 거네. 안녕 안녕. 왜? 아 뜨거운데. 안 뜨거워. 여기 있잖아. 야 이거 뭐야? 누가 먹을까? 이리로 앉아. 이제 앉아봐. 이제 캠핑 뭐 모닥불도 지피고 했는데 기분이 어때? 좋아? 네. 어? 새로운 추억거리가 생겼어. 새로운 캠핑장이 오니까 더 즐거웠어요. 아. 아빠가 니네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밝고 즐겁게 지내주어서 아빠는 항상 고맙단다. 항상 너희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는 내 뒤안길에서 홀로 고민과 반성을 많이 한단다. 언제나 너희 뒤에 부족한 아빠가 너희들을 응원하며 너희들을 위해 노력할게. 아빠가 흔들리고 아빠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니네들이 약해질까 봐 그 두려워서 항상 마음은 약하지만 강한 척하고 사는 거야.